너무 잘생겼다. 어? 너무 잘생겼다. 뭐가 내가? 고마워. 하지 마 진짜. 오빠 콧대에서 탕으로 만들면 되겠다. 어? 딸기 같은. 안녕하세요. 맞죠? 네. 맞죠? 네. 네. 여기 주둥이도 있는데. 어? 대박.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네. 와 연예인이다. 찡겨.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보니까 그 탕후루가 또 이제 약간 패밀리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브이로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틱톡 조회수 잘 나와갖고 남들만 꿀 빠는 거 볼 수 없지. 사실 이게 지금 내 브이로그 채널인지 김앤팔 브이로그 채널인지 모르겠지만 천안의 이제 왕자님 김앤팔 왕자님께서 또 탕후루 가게를 어이구 왜 깜짝하지? 사장님이세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 트레이드마크 입니다. 이름 같은 거 없지? 줄줄이. 줄줄이? 딸딸. 어? 아니야? 오렌지군. 딸기야. 줄줄이랑 딸딸이. 일단 제일 잘 나가는 건 딸기탕후루인데 딸기탕후루는 얼마 안 남거든요 저희가. 아, 안 먹었으면 좋겠고. 딸기를 먹죠. 그러면 저렇게 알아갖고 판 거에 수익금을 좀 떼주시나? 어? 어떻게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가 갑자기 잘 팔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줄이 진짜 맛있어. 딸기도 맛있는데 줄이 맛있다고? 응. 이게 뭐야? 어? 하지 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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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봐. 그래도 맛있어. 일단 왜냐면 만들기 전에 아니 이렇게 클로저만 못생겨 보인다고. 이거 각도 좀 조절해 줄게. 저희 바로 나와요. 3초 안에 나와요. 3, 2, 지금 동안 드릴게. 이빨이가 더 좋은데? 아, 오, 이쁘다. 오빠 코랑 비교해봐. 편집 이상하게 하지 마. 자, 이쁘게 해줘 나. 과일 비싼 거 치다 보니까 그치? 과일부터 엄청 신선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아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 신선하면 다 우리가 먹어. 손님에게 최대한 좋은 것만 판매하기 위해서. 나 지금 이쁘게 나와? 여기 같이 있어봐.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아주 좋아요. 나 이쁘게 나왔어? 아 너면 원래 처음 이렇게 나왔어. 안녕하세요. 찐 사장. 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당황하지 마. 어때 맛있어? 맛있잖아.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그, 어 딸려요. 당장 나가. 아 딸기 잘 나가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키오스크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장님 같다. 아 누가 보면 나 뭐 가짜 사장인 줄 알겠어. 그만 먹어 이제. 아 맞습니다. 너 이거 더 먹으면 안 돼? 안 돼. 내가 팔 거니까. 이거 판다고? 아 내가 먹을 거니 잘 먹어야 돼. 아 내가 쨍하러 가는 거 알지? 안 돼요. 우리 매장에 어쨌든 대표 메뉴가 딸기탕후루니까 오늘은 딸기 과일 손질부터 시작해서 탕후루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내가 잘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재능을 찾아갖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먹으면 막 이제 막 천국이 보여. 그럼 나 나 이 매장 줄게. 진짜로? 어 잘 만들게 줄게. 잘 만들 수 있어. 아 유튜브 접어도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50%밖에 지분이 없어.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어딜 찍는 거야? 뭐야? 손 찍는 건데.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아! 사실 제가 딸기가 어딘지 몰라서. 오빠 코에스다. 물기 닦으세요. 네. 이 탕후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물기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과일에 닿아도 안 되고, 코팅할 때도 물기가 있으면은. 그냥 다 튀고 맛없어지고. 아 그만 닦어. 아 물기가 없어졌네. 아니 다 닦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침치워. 아니 뭐 침쳐서 방금 완벽한 탕후루를 만들어갖고 이 지분의 절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만드는 탕후루는 판매용 탕후루가 아니라 저희들끼리 먹을 겁니다. 딸기 꼭지를 따서 여기 주세요. 그렇게 세게 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아예 못 써요. 과일에서 나오는 물기 못 쓰는 거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 10점 만점에 9점. 여기 지금 타협점. 아, 살짝 하면 안 돼. 근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어쨌든 네가 먹는 거니까요. 나 한 꼬치에 딸기가 4개씩 들어가요. 오 나이스 나이스. 빠른 동안 제가 여기서 춤이나 쳐드릴게요. 제로 써주세요. 딸기 까세요. 딸기 까세요. 이래서 이게 헌팅 포즈 하면 안 돼. 빙땅빙땅빙땅빙땅. 어? 이런 거는 못 쓰는 거죠? 네. 아 아쉽다. 꼬치를 3개 꽂아봅시다. 이 방향으로 가운데 이렇게 반토막이끔. 너무 세게 하면은 과일이 딸기가 갈라지면서 또 안에 코팅이 잘 안 되거든? 아~ 살살. 이건 너무 주무르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주물었어 안 주물었어. 엉뚱 먹자 엉뚱 먹자. 오 약간 재능인 것 같은데? 네. 시급 얼마? 이 정도면은
이건 2,000원? 2,000원? 왜 또 깎였어? 본인이 지금 이거 딸기 저희는 이러면 딸기 무조건 버려요. 상처났기 때문에 이러면 멍들었다고 표현하거든. 아 멍들지 않았어. 그래요? 그렇게 나약한 딸기는 탕후루가 될 자격이 없다. 이 가게에서 뭘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요? 네. 저 보면 몰라요? 모르겠는데? 저요? 코! 마스 코트! 아, 어? 나 코 수술을 할까? 어떻게 생각해? 축소 수술을 하는 거? 우리 형이랑 안 놀아 그러면 아씨 코 커서 노는 거잖아. 괜찮은데?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코끼리가? 코끼리 춤춘 거 봤어? 아니 아직 못 봤어. 아, 너 보여줄까? 아니 사실 여기 보면은 얘가 좀 세게 넣어서 여기 갈라진 거 보여? 물 나오는 거 보여? 딸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돼. 사과포도라고 사과의 그 단맛과 포도의 단맛이 적절하게 어울려지는 거. 아 진짜요? 어. 딸기 탕후루 같은 경우는 2시간에 3시간 지나면 딸기 그 즙이 나오면서 설탕 코팅이 붕 뜬다고 해야 되거든? 그럼 엄청 맛없어서 2시간 지난 거 우리가 또 다 버려. 자, 드디어 탕후루 돌리는 시간인데 그는 비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우리 가맹 점주들만 알려주기 때문에. 아 약간 며느리도 몰라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물에? 잘 털면 될 것 같은데? 아, 참고로 네. 손에 튀면 무조건 화상이거든? 손에 묻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설탕 타면 뜬다. 우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빨 깨지기 딱 좋은 두께예요. 아 근데 원래 조금 두꺼워야 맛있는 거 아니야? 얇을수록 맛있긴 한데. 오 나 저렸다. 아까보다 얇아. 야 약간 찍먹이구만. 털어. 어, 나 좀 잘하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이스. 지분 절반 주시는 거예요 잘 되면은? 예 일단은 아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돼요. 아, 아 이거 노하우를 터득해. 살살 해야 살살. 그치. 어 딸기가 무겁네. 야, 야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어, 애야.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카메라맨님 거. 어, 마지막 하나. 한번 식당 가볼까? 뚜껑이 맛있을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래. 식당 가갖고. 어. 나쁘지 않을 수도? 애야. 남 국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버려야 돼요. 오빠 코 담궈 봐. 애야. 안 됐다. 잠시만요. 그래, 빨리 하고 싶어.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 2분 정도. 파츠! 오, 엄청 빨리 쳐가지는데? 자, 이 중에 제일 잘 된 거를. 잘 된 게 없어요. 되게 이쁘지 않아, 이거? 되게 보석같이 됐다, 그지? 맹고 콧물. 먹을 수 있을까? 자, 안 만진 거 가위 말고. 아. 와, 나 이빨 베일 것 같은데? 우리 엠파리 슈! 너 혀 안 베었어? 나만 베임? 나 베일 뻔했어. 과일 잘못 꽂으면 이렇게 코팅이 떠. 너 완전 물 많잖아. 이러면 이제 아예 못 먹어. 네가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 다행이다 너가 두꺼운 부분 먹어서. 야 근데 너 이빨 구조가 탕후루에 최적화돼 있어. 왜? 아니 오해하실까봐 걱정돼. 원래 저희 황화탕후루는 진짜 얇아서 되게 맛있고 안에 과일도 시원하거든요. 햇빛 하나 가져가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어. 좋은 생각이야. 장수 협찬만 받은 거에 돈 받은 거 아닌데. 와 이거 이렇게 매끈매끈해. 와. 야 우리 지금 몇 개째 먹은 거야? 어. 나 그만 먹고 싶어. 탕후루 채운 게 어땠어 근데? 다루는 게 어렵네. 어. 상태가 왜 저래? 그럼 왜 이래? 내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 확실히 영상보다 어렵다. 난 영상 보고 망친 사람 보고 아, 저 사람들 병신 아니야? 근데 이제 병신은 나였고. 마늘 잡아서 어. 잡아. 아, 그리고 얘를 비틀어서 이렇게 넣어. 오. 그럼 이게 포장. 아 뭐야 쉽네. 해봐. 이게 이렇게 보여도 한 번에 넣어. 없네. 오 아이스팩까지. 이거 너 돈 받아? 왜 이게 많이 시원한데? 어, 이 정도로 시원해. 더 시원하면은 아, 그래 그래? 얼어. 어때? 왜 집으로 가자. 아 가자. 아 저희는 청결을 중요하게 너무 인위적이었나? 아 그래? 이건 컷해줘.